물을 섞어봐요. 물을 섞어본 건 못 사요. 나중에 거기서 착각까지 이게 커지는 게 예쁘다. 앞에만 잠깐 섞을게요. 물이 필요하죠. 다 요즘 LED로 자꾸 바뀌잖아요. 꼭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도와줄 제 제 직원이자 와이프인 박은정 씨. 공포수능장을 준비를 하느라고 부부가 운영하시는 이 목공 이걸 찾느라고 저 고생을 좀 했어요. 시대를 만들면서 이제 바로 마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도마를 이제 샌딩을 할 거예요. 샌딩을 해서 이제 요 두 가지가 다 이제 먼지가 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할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또 같이 옆에 있어 찍어줄게. 같이 옆에 가서 아 따라 우리가 그냥 만 하셔요. Thank you.
상담을 자체도 하고 토치들이 나와서 오히려 다리만 안 좋다고 냄새가 나와서 절반은 한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마감을 안 하는데 이 미네랄 오일의 장점이 뭐냐면은 한나무나 편백에도 발라서 좋다는 거예요. 왜 안 바르냐면은 거기서 나온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몸에 좋은 건데 이게 실현해버리면은 그게 반감되거든요. 그런데 이 미네랄을 그거를 해소화시켜준다고 해요. 발라주고 향이 그대로 나고. 어, 저거 지금 미네랄 오일을 저거 구하는 거지. 기름 남은 것은 어떻게 할라? 먹공예 하러 왔는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응? 아니 무슨 빵? 이거 빨리 하나 빨리 드세요. 빨리 빨리 얼른. 아니 신랑이 먼저 먹어야 응? 내가 먹지 빨리. 네. 어, 뚜껑 좀 주셔. 뚜껑? 자. 맛이 어때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거 이었잖아. 먹을만 해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종이 요거 싸서. 자. 밑에 이렇게 싸가지고. 네. 자. 먼지도 안 나는데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기름이 찐득거려요? 응? 네. 아니 비싸서 이쁘면 이뻐도